안녕하세요. 천왕성이 쌍둥이, 천왕성이 황소자리에 2018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들어간 얘기는 제가 굉장히 여러 번 했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022년도는 굉장한 해가 될 거니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라 그랬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절망을 느끼시고 막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2026년도가 되면, 원래는 사실은 2025년도 4월달이 되면, 천왕성이 옮겨가요, 이제. 그 하우스를 third house. third house니까 쌍둥이 자리, 황소 자리 다음에 쌍둥이 자리예요.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2033년도까지 머물러요, 8년을. 7년 정도, 거의. 그런데, 살짝, 시작점과 끝점에 들락날락 조금 레트로그레이드 피어리에드가 있으니까 그거 빼고 나면은 거의 7년이에요. 7년, 6년 반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쌍둥이 자리에 7월 8일 날, 4월 달이 아니고 7월 8일 날 들어가, 2025년도. 그래서 역행해서 황소 자리로 다시 들어가요. 11월 달에. 그러니까 문제가 아직까지 있다는 소리 약간씩. 그렇지만 끝이니까 이제 조금 약해지겠죠. 그리고 다시 쌍둥이 자리로 4월 26일 2026년도에 들어가서 완전히 머무르지만 끝에 가서 또 이제 쭉 끝에 가서 32년도에는 역시 계자리로 이제 옮겨가기 시작을 해요. 8월 달에. 그래서 다시 쌍둥이 자리로 또 12월 달에 들어와요. 그래서 5월 달, 다음 2033년 5월 달이 되면 완벽하게 계자리로 이제 들어가서 7년 정도 머무르게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잠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게 있어요. 어떤 분이 어마어마하게 긴 댓글을 달았대요. 그런데 제가 읽어봤어요. 도대체 뭔 소리를 하나. 누가 한국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냐, 어디서 일하길래 직장을 가르쳐 달라, 뭐 누가 박스를 청소를 해놓으면 더러운 박스를 갖다 놓고 그런 사람이 어디냐, 어떤 사람들을 상대했냐, 뭐다 읽질 않았어요. 그냥 대충 읽었어요. 그런데 일본 남들에게 화가 얼마나, 나도 그렇지? 나한테 그러는 거, 일본 남? 일본 남이면 이재명 뽑은 사람 아닌가요? 그분은 뭐를, 제 동영상에서 뭘 듣고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다른 분들이 제 그때 그 동영상을 보고 제가 제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가끔 조금씩은 하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길게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별로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케이스로드라는 것은 박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케이스로드라는 것은 이 대충 말씀드릴게요. 직장에서 케이스로드가 와요, 우리한테. 리퍼럴이. 어떤 경우는 이혼한 여자가 혹은 남자가 자녀 양육비 좀 걷어줘.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해서 신청을 내요, 우리한테.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 걸 보고 non assistance application이라 그래요. 그리고 부모 중에 누군가가 아니면 할머니가 아이를 데려와서 웰페어를 타먹으려고 주정부 그런 걸 타먹으려고 이제 신청을 하면 돈을 주기 시작하잖아요, 정부에서. 그러면 케이스가 와요. 그 사무실에서 리퍼럴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받아서 우리가 처음에 오는 케이스들은 항상 할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처음 오는 거니까 돈을 줘야 되는 상대방이 누군지, 어디 사는지, 돈 얼마 버는지 이런 걸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것만 하면 되는데 법정 서류가 있으면은 자녀 양육비 받기 쉬워요. 그냥 서류 법정에서 정해주는 뭐 1000불이면 1000불, 500불이면 500불. 뭐 이런 거 받아서 그냥 받으면 돼요. 그런데 administratively 우리가 establish 하려고 그러면은 행정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보통 어떤 때는 2, 3일 걸리는 때도 있어요. 하루 종일 그만 보는 게 아니지만 다른 것도 해야 되죠, 물론. 그런데 케이스가 이제 그걸 다 해가지고 그게 한 두세 달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보통 그런 서류는 서티파이드 메일로 보낸단 말이에요. 등기 우편으로 서명을 받아와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법적인 효력을 발생을 해요. 그런데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뭐 이거 너무 많아, 너무 비싸. 아니면 또 상대방에서 요거 갖고 뭘로 애들 어떻게 길러요? 돈더 받아줘요. 막 이러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리퀘스트 히어링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필을 해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또 책정을 또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사무실 변호사들하고도 상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to make a long story short, 예를 들어서 다 정리를 해서 이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거는 메인터넌스 케이스가 돼요. 그래서 컴퓨터 거기 코딩을 MP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다볼 수가 있어요. 매니저들도 보고 나도 보고. 그리고 LO는 로케이시예요. 돈이 들어오지도 않고 속세이고 이러는 케이스들은 LO예요. 그런데 매니저들이 저 오랫동안 그런 쓰레기 케이스들만 항상 저를 살짝 주고 MP 되는 걸싹 빼가고 이렇게 했단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보통 100개씩 빼간 인간도 있어요. 어떤 놈은 다달이 빼가요, 다달이, 세상에. 그리고 쓰레기를 자꾸 주는 거예요. 싸움 대판했어요, 그것 때문에. 일할 게 너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인종차별인 거예요, 그게. 저는 그런 식으로 인종차별을 받았어요. 제가 성질이 급한 걸 알아요, 그 사람들이. 일 잘하고, 일 빠르고, 능력 있고,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말을 할 때, 다른 애들은 무서워서 말을 못 해요, 돈 달라는 말을. 클라이언트들한테. 오케이. Can you pay $25? 25불.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있는 대로 많이 달라 그래요, 전 처음부터. 그래가지고 줄여나가지, 처음부터 그래놓으면 버릇이 나쁘게 들어요. 그러니까 돈 받는 쪽에선 좋아해요. 근데 좋아하지도 않아요, 어떤 여자들은. 내가 막, 그 여자들이 전화 오는 건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다른데 시간을 더 쓰기를 난 바라지, 지들하고 뭐 돈이 들어왔냐, 뭐 애가 학교를 갔네, 마네. 그럴 시간이 어딨어요, 내가. 그러니까 별로 그런 거를 설명을 한 건데, 제가 이런 얘기를 다 하질 않았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런 직장에서 그런 사람들이 어디, 저는 한국 사람하고 일해본 적이 없어요. 단한 번도. 한 번도 없어요. 다 미국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직장에 한국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750명, 800명 될 거예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른 사무실은 한 사람 정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한테 어떤 경험을 했길래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들은 것인지. 다른 분들도 혹시 오해가 있으셨다면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리고 매니저들이 그런 식으로 저를 인종차별을 했어요. 그리고 입을 싹 닫고 있으면 내가 모를 줄 알아요. 항상.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계속 그랬어. 오랫동안. 15년 정도를 그렇게 했어요, 저한테. 힘든 거를 항상 저한테 떠맡겨요. 그리고 휴가 갔다 오면은 완전히 쓰레기들 모아가지고 딱 줘요, 저한테. 그런 식으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박스가 어쩌고 없나? 박스, 무슨 박스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얘기하는데 웃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알아들으신 분들은 이 얘기할 때 웃으시겠죠.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일본 남자들한테 화를 냈다 그러는데 저는 이재명 뽑은 사람들한테 제가 화낼 이유가 없죠. 천왕성은 이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행성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텔레스코프로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unaided human eye, 이게 그러니까 텔레스코프이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보면 안 보여요. 비너스는 참 예뻐요, 진짜. 새벽에 금성이 정말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제일 커요. 굉장히 커요. 제가 겨울에 걸을 때는 벌써 어두컴컴하니까 항상 금성을 봐요. 달도 보고 금성도 보고 화성은 빨개요. 조그맣고 빨개요. 그런데 신기한 게그 붉은 행성이 각도가 안 좋아지면 불이 나고, 불이 빨간색이잖아요. 불 나든지 가뭄이 오든지 폭염이 오든지. 제가 생각할 때산 양자리를 담당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텔레스코프가 없었으면 우리가 천왕성을 몰랐겠죠.
그런데 이 행성은 정상적으로 축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질 않는데요. 이건 굉장히 태양을 따라서 다른 행성들은 규칙적으로 움직이는데 이 행성은 그냥 굉장히 이상하게, 그러니까 지 멋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지 멋대로 막 이상하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천왕성이 그런 노토리어스를 얻은 거예요. 그런 레퓨테이션을 얻은 거예요. 이렇게 깜짝 놀라는, 예기치 않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왕성이 그래서. 그리고 자유스럽잖아요. 자유스러운 사람은 항상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자유, 또 개인주의, 또 revolution, evolution, shocks and surprises, disruption, technology 이런 게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천왕성이 어쿠아리스를 담당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행성들의 영향을 받고 그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cyber attacks, 해킹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가끔씩.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천왕성의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보고 그 사람의 성격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하여간 그냥 평범한 행성은 아니에요. 뭔가 누군가와는 다른, 좀 독특한. 근데 천왕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자기 버스차트에 천왕성이 많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좀 이센트릭. 사람이 예측을 할수 없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다른 어떤 행성들과의 각도에 따라서 뭐이 사람은 깜짝 놀라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든지 또는 뭐 기가 막힌 과학자가 된다든지 어떤 경우는 아티스틱한 사람들이 된다든지 좀 이렇게 약간의 세련이 좀 들어가고 같이 그래주면 약간 그 아티즘이 있는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래요. 쌍둥이 자리는 뮤러블 사인이에요. 뮤러블 사인이고, 이게 좀 극단적인, 아주 극단적인. 그래서 이 수성과 같이 이렇게 만날 때는 아주 놀라운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라는 뉴스. 과거의 천왕성이 쌍둥이 자리에 들어갔을 때를 이렇게 보면은 그때가 1942년부터 1949년도가 마지막에 들어가 있었던 때였어요. 제가 나중에 천왕성이 쌍둥이 자리에 들어가 있던 때도 좀 봐야 되겠는데 잊어버렸네. 그때 첫 번째 컴퓨터가 만들어졌어요. 그때 first algorithm, 그때 computation이 된 거예요. 그왜 그때 컴퓨터가 생겼냐면 그 나치스의 커뮤니케이션을 풀어내기 위해서, 암호를 해독을 하기 위해서 발명됐던 게 컴퓨터였던 거예요. 제일 처음에. 지금 생각하면 저거는 컴퓨터 수준이라고도 할 수가 없겠죠, 사실은. 그렇지만 컴퓨터는 컴퓨터였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이런 상상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통신수단이죠, 결국. 통신수단도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머큐리와도 천왕성과 머큐리와 같이 가는 행성이에요, 이거는 또, 사실은. 1856년, 1866년, 그 전에는, 케이블스, 그러니까, 지하로 들어가는 케이블 있죠. 통신수단으로 놓는 그 케이블. 그게, 놓여졌어요, 땅속에. 그러니까 통신이, 발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쌍둥이 자리에 들어갈 때는 항상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고 어떤 식으로 통신수단이 되고 이러는 게한 단계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미국과 유럽 간에 최초로 직통으로 통화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때. 그리고 1690년, 1697년에는 미국의 제일 처음 우체국이 생겨난 시기였어요. 제일 처음에 우체국.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통신수단이죠. 우체국이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미국 사람들은 자기네가 식민지였다 그래. 영국의 식민지. 근데 무슨 영국의 식민지예요? 미국이. 엄연히 네이티브 아메리칸스들이 살았었는데.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1440년, 1447년 그때 또 제미나이 들어갔을 때
프린팅하는 기술이 그때 생겨났어요. 프린팅하는. 그러니까 구텐버그, 요하네스 구텐버그라는 사람이 프린팅하는 기술을 만들어낸 거예요. 항상 어떤 통신 기술, 통신하는 방법, 대화하는 방법 이런 게 생겨나는 거예요, 이때는. 그런데 이 제미나이는 쌍둥이라는 뜻도 돼요. 쌍둥이. 쌍둥이 자리라는 뜻도 되기 때문에 미국을 예를 들자면은 이 1775년, 1782년 사이에 미국이 이제 생긴 거예요. 말을 하자면 생겨났는데, 그 쌍둥이 자리 시대 때 생겨났죠, 사실은. 미국과 영국은 그때는 한 국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갈라서죠. 그래서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두 개. 트윈. 쌍둥이처럼. 그리고 1858년, 1866년, 그때는 남북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서로 싸웠죠, 둘이. 그러니까 brothers against brothers 이렇게 된 거예요. 미국은 쌍둥이 자리에 사인이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보면은 그때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생겨난 나라기 때문에 사실은 쌍둥이 자리예요, 미국은. 미국은 쌍둥이 자리예요. 그래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쌍둥이 자리에 어떤 큰 행성들이 들어갈 때는. 1942년, 1949년 때는 영국과 또 힘을 합쳐서 소비에트 유니언과 만났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은 쌍둥이 자리라고 보면은 맞아요, 사실은. 지구가 2021년 때까지는, 2000년 전서부터 그때까지는 파이시스, 물고기 자리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건, 그래서 기독교가 굉장히 발달하고 성행하고 이랬어요. 예수님이 쌍둥이 자리, 물고기 자리에 사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제가 물병 자리로 들어간다 그랬죠. 작년 1월, 3월서부터. 그러면 앞으로 오는 2000년 시대는 물병자리의 시대라고 제가 2년 전에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거는 다 말씀드렸었어요. 앞으로 2025년, 2033년도는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식으로든 미국의 굉장히 큰 변화. 왜냐? 2024년도에 개기 일식인가 월식일 거예요. 나라를 가로지르면서 벌어져요. 몇년 전에 그때도 그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때 벌어지는 것과 또 달라요. 그런데 나라가 완전히 갈려져 버렸어요. 그 이후로. 정말 느낌이 이상했어요.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대낮인데 햇빛이 막 쨍쨍 나다가 갑자기 그거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동물적인 본능이에요. 그냥 동물적인 인스팅트가 그냥 딱 생겨나는데 저는 바깥에 딱 나가서 가슴이 서늘했어요. 그걸 보는데 하늘이 어둡고 이런데 막 눈물이 막 났어요. 그래서 막 울었어요, 갑자기. 이거는 제가 막 어우 슬퍼 울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우주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는 사람도 많았대요. 그러니까 저도 막 울었어요. 이유도 모르고 막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그런데 바람처럼 스산하게 나뭇잎들이 흔들흔들흔들 막 이랬어요, 그때. 뭐라고 설명을 못하겠어요. 그건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굉장히 잘 넘기셔야 돼요. 2026년까지는 물자와 지구와 자연 환경과 식량과 이런 많은 것들이 굉장한 영향을 받게 될 거예요. 지구는 늘 그래왔고, 지구는 늘 변화해왔고, 지축이 항상 12,000년 만에 한 번씩 지축이 바뀌고, 이런, 층간과 윤기가 생기고, 땅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바다가 사막이 되고, 사막이 바다가 되고, 이런 것은 있어 온 거예요. 지구는 50억 년인가?
50 billion years라고 보고 있어요. 지구의 반을 살았어요, 지구가.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지구는. 이 행성은 굉장히 우리가 느낄 때는 우리가 인간이 100년을 산다고 쳐도 우리는 느낄 수도 없을 만큼의 온 그 억겁을 살아가 나갈 거예요. 우리 인간들만 그 속에서 불안하다, 슬프다, 화난다 이러고 느낄 뿐이지 사실 우주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변하는 것도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지렁이가 한 마리 죽었다고 뭐 눈이나 하나 깜짝해요? 그렇지만 그 지렁이의 입장에서는 우주가 죽고 자기의 생명이 끝나고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음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많은 것들은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큰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너무 제가 이런 동영상을 올리는 게 맞나 생각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자꾸 불안해하고 이러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렇다 해도 할 일은 해야죠. 할 일은 늘 해야 돼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민영화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김종배 씨가 하는 무슨 라디오 설거지를 하면서 잠깐 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설거지를 관두고 그걸 들었어요. 왜냐하면 민영화에 관한 얘기였기 때문에. 김종배 씨가 물어요. 국힘당 어떤 대변인한테. 대변인인지 뭐 하여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런 소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송영길을 고소를 했는지 고발을, 고발도 아니고 고소도 아니고 제가 제대로 보니까 고발 의뢰. 고발도 고소도 아니고 의뢰예요. 의뢰. 마치 언론에다가 멍멍멍 지저대는 거야. 지저 빨리 외람이들아. 마치 무슨 큰일 난 것처럼. 그런데 다 좋아요. 고소를 했으면 차라리 좋은 거죠. 왜? 그것들이 안 할 거니까. 그런데 의뢰해가지고 할 생각이 있으니까 의뢰한 거예요. 얼마나 교활한 자들이에요. 완전 사기꾼들인 거예요. 그런 것들은. 김종배 씨가 물어요. 그러면은 민영화를 안 하실 생각이라는 말씀입니까? 이러니까 민영화 하는데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무슨 개소리야.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뭘 방법을 따지고 있어요. 벌써 그거 자체가 말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린 절대로 할 생각 없습니다. 그래야 안 한다는 소리죠. 그런데 그 사람은 방법에도 뭐가 방법을 따져요? 지금 누가 방법 따지자 그랬어요? 민영화 할 거냐 안 할 거냐 묻고 있는데 하는데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말을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게 비비 꼬는 사람들은 사기꾼들이에요. 다. 윤석열이가 말을 항상 그랬어요. 항상 뭔 말을 듣고 나면 무슨 소리야 저게? 저게 뭐 무슨 말을 한 거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 딱 하고 나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잖아요. 이재명도 듣고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명확해요. 물론 정치가다 보니까 자기가 말을 백패드를 한 건 있어요. 한두 가지. 그렇지만 그것도 결국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백패드를 한 걸 설명을 해요. 그런데 윤석열 유세할 때 보면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도 끝나고 난 뒤에 무슨 소리를 한 거야 저게 지금? 한대는 거야? 만대는 거야?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근데 이 남자도 나와서 그랬어요. 하는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더 나쁜 거예요 그거는. 단물만 뽑아 먹겠다는 거예요. 단물만. 돈 안 되는 거 이런 거는 니네들 납세 혈세 국민들 혈세로 다 하고 돈 드는 거는 뽑아먹는 거는 우리가 뽑아먹겠다. 이 수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절대로 못하게 막아야 된다고 제가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국민들 돈으로 공항, 철도, 수도, 전기 다 하겠다는 소리예요. 지금 침들을 줄줄줄줄 흘리고 제가 있다 그랬죠. 유세할 때 김건희는 지금 그거 바라보고 있을 거라고. 어떻게 하면은 사기꾼 어멈하고 둘이서 돈을, 국고를 털어먹나. 지금 둘이서 지금 이러고 있을 거야. 어떻게 하면 털어먹나. 그런데 그 옆에 붙어있는 버러지들이 쫙 있어요. 같이 달라붙어서 파이 쪼개먹기 하는 게 대한민국을 뜯어먹는 거. 바이든한테 50조 떡 주고
왜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미국을 못 살려먹여서 발광들이에요, 다? 제가 볼 때는 노무현 한 사람 이러고선 댐볐지, 나머지들은 그냥 미국한테 다 챙겨주고, 미국에 갔다 회사 차려주고, 미국에 가서 다 해주고. 왜 댐비지를 못해, 한 사람도? 참, 미스테리예요. 그렇게 겁들이 많으면서 왜 대통령들을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리고 미사일 쏘는가 하기, 뭐, 요새 할 때는 선제 타격해서 뭐, 전쟁을 일으켜야 되고, 뭐, 그 보수 멍청이들을 막 그냥 랠리 시키더니, 김정은이 지금 미사일 맨날 쏘고 있어요. 방송에서 한마디도 안 해요. 술 처먹고 있어요. 술 처먹고, 그 다음날 얼굴이 벌게 가지고, 옷은 그냥 다 추치리하게 해가지고, 막 해롱되고 다니고 있고, 맨날 출근도 늦고. 공무원이에요, 그 사람은. 국민이 뽑아낸 공무원. 술 처먹고 해롱거리라고 지금 뽑아낸 거예요? 아무리 점쟁이가 점을 잘 치고 똑깍똑깍 잘 맞춰도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모르면 그건 헛점쟁이에요. 제가 볼땐 그래요. 심상을 볼줄 알아야 돼. 사람의 인간성을 들여다보고 사람을 볼줄 알지 못하면 그거는 헛수고 하는 거예요. 헛수고. 아무리 뭘 내일 모레 벌어질 일을 착 맞추고 근데 사람 볼 줄은 모른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솔직히 얘기할게요. 어떤 사람들은 축하드립니다. 전 축하 못하겠어요. 저는 치밀어 올라요, 지금도. 참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저한테 와서 1번 뽑은 사람들한테 화가 난, 제가 왜 화가 나요? 이재명 뽑은 사람들한테 2번을 착각했겠지. 그 사람이 아니면은 저쪽 사람이던지. 이쪽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제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동영상이 너무 길어졌는데 여기서 그만 마치고 저는 송영길 의원하고 이재명 지사가 민영화를 정말 막아주기를 바래요. 이재명 지사를 의원을 꼭 만들어야 돼요. 꼭 만들고 싸울 사람이 우리는 꼭 있어야 돼요. 몇 사람 있어야 돼요. 몇 사람. 정말 힘을 실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다간도도 이거는 꼭 뽑으셔야 돼요. 민영화되게 내버려 두면은 저는 상관없어요. 솔직히 전 살지도 않아요. 거기서 망해지건 말건 그렇다고 애국자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답답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 돼야 저도 기분이 좋죠. 그런데 여러분들, 외국에 나와 사는 많은 분들이 다 애국자예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라를 항상 쳐다보고 있어요. 아무리 멀리가 살아도 늘 거길 바라보고 있어요. 제가 맞고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근본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인간의 도리. 근본적인 인간의, 기본.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도리를 해야 하고, 그런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나보고 애국자다, 나라를 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인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 글을 제일 나중에 넣은 이유가 있어요. 점성학만 들으러 오셨던 분들은 뒤에 건 들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안 들으셔도 돼요. 점성학 얘기 딱 끝나는 순간. 여기까지. 긴 시간 또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